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초대박입니다. 뭐 100만 분의 1, 뭐 수백만 분의 1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희소한 개체인데 좌우 모자이크라는 게 오늘 탄생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온 곳은요, 저번에도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를 계속 채우는 바로 키라님을 만나러 왔어요. 한번 연락드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신기한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면서요? 며칠 전에 자웅 모자이크가 태어났습니다. 와, 사진으로 봤는데. 와, 근데 여러분들, 키라님 사육방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런 거 보이십니까? 야, 이게 사슴벌레 아시죠? 그 사슴벌레를 지금 사육하고 계신 중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와, 유충이 지금 톱밥 먹고 있는 건데 유충 크기가 제 손가락 일부분만 보였는데 이만합니다. 이렇게 큰 우리나라 사슴벌레들을 사육을 하고 계신데, 사슴벌레도 크기에 따라서 턱 모양이나 이제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거를 매년 매년 기네스를 달성을 하고 있는 곤충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충류도 기르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주기를 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대략적으로 사육 두수라고 하나요? 유충, 성충 포함하면 대략 몇 마리 정도 되시죠? 네, 산란인체 좀 해서 네. 이제 딱 3,000마리 정도 되는. 저거 보이십니까? 통 깔끔하게 한 거. 저것만 해도 한 1,000개 되겠네요. 아, 근데 오늘 그 주인공이 어딨죠? 여기. 자, 오늘 주인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짜라란. 우와, 저 손에 올려도 되나요? 네, 네.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야, 얘가 발톱이 아파요. 와, 이렇게 보면은 수컷. 이렇게 보면은 암컷인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암컷과 수컷이 정확하게 반이 있습니다. 아니, 더 신기한 거는 지금 키라님, 요거 붙이신 거 아니죠? 아, 여기 선이 있는데요? 완전 정확히 반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웅동체가 아닌 자웅 모자이크라고 하는데요. 자웅동체는 암컷, 수컷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의 모양이, 형질이 또렷하게 반 나뉘어서 발현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자웅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와, 아, 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야, 너 잘 움직이니? 오, 엄청 잘 움직이네. 자, 여기 자웅 모자이크, 이 친구의 종은 넓적 사슴벌레인데요, 바로 수컷이 왼쪽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뿔도 짧고 덩치도 작지만, 티라님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수컷의 특징이 확실히 있네요. 수컷들은 약간 커질수록 키틴질이 좀 거칠거칠한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암컷들은 약간 광택이 나는. 이게 선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되었는데, 수컷의 이제 몸에 있는 이 거칠거칠한 부분이 키틴질이 수컷이랑 흡사하고요. 여기 오른쪽 편에 암컷의 특징이,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 암컷과 거의 똑같죠. 키틴질도 맨들맨들하고 광택이 나는 것처럼 수컷과 암컷의 이 두 가지의 형질이 정확하게 한 몸에 발현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저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럼 머리 길고 허스방이 락이랑 좋겠네요. 자, 키라님 그러면은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 네네. 그 전에도. 오, 또 전에 있었어요? 또 한 마리 나왔거든요. 이 개체는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자세히 잘 보아야지 보이는데, 이 머리 쪽 보시면은 자웅 모자이크긴 해요. 여기 있네. 턱도 보시면은 왼쪽이 굵네요. 그쵸. 수컷 턱이 발현되려다 마른 느낌인데, 어쨌든 이 개체도 자웅 모자이크로 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왕사슴벌레죠? 네, 이 개체는 왕사슴벌레. 와,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1년 사이에 두 마리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다시 봐도 신기하죠. 그리고 자웅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크기가 다소 좀 작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바로 사슴벌레나 암컷의 두순이 다릅니다. 이 마저도 수컷의 두순, 그 다음에 암컷의 두순이 명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자웅 모자이크가 사슴벌레한테도 많이 발현이 되는데, 뭐 톱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다양하게 하지만, 또 나비라든지 또는 개, 꽃게에서도 발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컷은 짧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8cm인데 8cm 자웅오자의 그 암컷은 없네요. 그럼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 8cm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키라님 정말 좋은 구경했습니다. 와, 이거에 표본적으로 가치도 있을 뿐더러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사육방에서 조금 소개해주고 싶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개체도 있나요? 이번에 새로 데려온 개체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키라님도 입양을 하시는군요. 저도 꾸준히 계속 입양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별로 안 커 보이나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바로 장수풍뎅인데요. 우와, 나 이만한 거 처음 봐요. 키라님 이거 크기가 몇이에요? 이 개체는 지금 86mm고요 개체 사이즈 자체보다도 형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 라인이라서. 네, 전에 8cm 넘는 거 좀 키워봤지만 8.6cm면 또 엄청 큰 거거든요. 참나무 숲에서 장수말벌 이런 거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다니는 애인데 뿔이 정말 크고 우람하고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번 키우고 두 번 키우고 세 번 키워보세요. 엄청 매력적인 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국내 제품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청아맨 젤리라고 있거든요. 국내 젤리들이 웬만하면 다 좋긴 한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유효한 뭐 PPL도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젤리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학교 그런 시설에서 함께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곤충 젤리인데 이거 영양분 좋아요. 이렇게 유충들을 이제 균사라고 해서 버섯균을 톱밥 배지에 배양을 해서 먹이면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톱밥을 먹여서 사육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애벌레들을 어떻게 산란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애벌레를 생산해낼까 하면은 와 대박. 이거 혹시 다 산란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꺼내볼까요? 네네네네. 이 곤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초박살 났네요. 산란 해체하는 겁니다. 우와 여러분들 바로 왕사슴벌레 유충이 나왔습니다. 진짜 자연에서는 귀해요. 물론 잘 채집하거나 잘 찾으신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다른 사슴벌레들에 비해서 좀 희소하거든요. 돌커스 호페이라고 하는데 그 애벌레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세신가요? 아 저 기가 막히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네요. 편집자님 편집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 쪼개 드려요? 쪼개 주세요. 여기. 여기요? 네 거기. 바로 여기. 아 잠깐 해볼게요. 할게요. 힘 아직 안 됐어요. 핏줄 보이죠? 아 네네네. 운동하셨나 봐요. 숨쉬기 운동이. 자, 아유. 아이고. 아니 거기 털지 마시고. 네. 아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보려고. 아. 자 이제 합니다. 사실 힘 안 줬어요 아까. 아, 그런 것 같아. 야. 아까 빨리 짰어. 이건 좀 스트레스야. 네, 작은 일형이. 오, 소 큐트하네요. 아까 나온 애벌레는 일형 애벌레인데 사슴벌레는 R, 부화하면 1형, 거기서 탈피하면 2형, 3형, 번데기 성충 이렇게 되는데 애벌레에서 번데기 되는 상태를 이제 전용 그리고 전문용어로 용화라고 하고요. 번데기에서 성충될 때는 우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잡지식이에요. 아이고 귀여워. 작고 소중해. 얘가 톱밥 먹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일형부터는 암수 구분이 가능할 때도 있고요. 약간 점점점점 보이는 게 기문이라고 하는데 숨쉬는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애벌레들을 산란 받아서 톱밥에 넣으면 대략적으로 빠르면 5개월 안에 늦으면 1년 안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정상적으로 변태를 합니다. 변태. 저는 변태가 아닙니다. 무슨 말하는 거야? 방금 채취한 애벌레를 수개월 사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통에 옮겨지게 되는데 한번 발굴해서 얼마나 커졌는지 봅시다. 아우 버섯 맛있게 났네. 이거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버섯? 주인님 가져가세요. 느타리 버섯이. 아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어야 되는데 아주 잘 됐구만. 근데 진짜 먹어도 돼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먹어도 되는데 전 안 먹어요. 와 이게 먹은 흔적이에요. 시큰. 어디 나왔나요? 와
이야 엄청 크다. 손가락 비교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슴벌레 애벌레인데 일반적으로 키우면 이 정도까지 사육 안 되고요. 크기가 안 되고 여기 이제 키라님은 이제 기네스를 계속 키우기 때문에 대형화를 하는데 초점을 둬서 잘 기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와 35g이네. 색깔이 노랗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종룡에 가까워졌다라는 거고 좀 있으면 번데기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얘네들은 35g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라든지 코끼리 장수풍뎅이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막 100g, 막 120g 되지 않나요? 200g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커지는 곤충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크니까 천공 이렇게 뚫어주시네. 곤충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양한 용품들이 나왔어요. 이게 다 곤충 전용 용품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힘 세신가요? 아 세죠. 아 이런 거 또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번에요? 아 그쵸. 저 포병 출신인 거죠?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모양 좀 이상한데? 잠깐만 조용 조용. 잠깐만 다 뚫렸어요. 어 다 뚫렸네. 제가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인데요? 다 뚫렸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먹었던 거를 넣어줘서 이 미생물을 조금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덮어줍니다. 보셨죠? 제가 한 방에 뚫으신 거 역시 멋있어. 성남자. 어우 핏줄. 어우 아 핏줄 아, 왜 안 나오냐. 자 이렇게 병갈이를 하고 애벌레들이 성장을 하면 이렇게 번데기 방을 만드는데요 잘은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극태 왕사슴벌레 스쿼시입니다. 아, 이 번데기 방을 만들고 전용 기관을 거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기관을 거쳐서 우화를 하면 이제 성충이 되는 건데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턱 멋있죠. 아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여기에 이제 번데기 방을 이렇게 튼 거거든요. 이제 몸에 있는 이제 체액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색깔이 좀 다릅니다. 사육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톱밥을 걷어내면 이제 슬슬 보일 겁니다. 짜잔. 야 신비롭죠. 사슴벌레는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고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무튼 신기합니다. 우와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들. 이게 장수풍뎅이에요. 야 뿔 보인다. 엄청 크네. 커진 것 같은데요? 기네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장수풍뎅이도 키우셨군요. 몇 마리 있었어요? 우와 오. 야 이거지. 제가 뽑을게요. 이거지. 오. 이야. 이야 몸이 덜 말랐고 우아한 지 한 이틀 정도 됐나 봐요. 되게 흐물흐물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 번데기 아까 보신 번데기가 온도에 따라 다르면 3주 정도 가량 지나면 여기 있는 번데기처럼 이제 몸 안에 체형이 하나하나 다 잡힙니다. 이 친구는 하루 정도 있으면 우아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화를 하면 멋있는 사슴벌레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키라님 또 독특한 게 있다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기한 게 형제들이 전부 다 똑같이 나왔어요. 눈 색깔을 보시면은 어? 뭐야? 아 보통 눈 색깔이 원래 검은 색깔이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이 지금 얘도 형제인데 우한 지 한 3일 됐고요. 오 그러네? 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얘도 핑크아이예요. 3마리? 아니 저기까지 4마리?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와 자웅 모자이크 저는 살아있는 거 진짜 처음 보는데요. 이게 온 김에 사슴벌레나 장풍뎅이들 발굴도 해보고 어떻게 사육하는지 그런 큰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게 재밌게 보셨으면 그리고 쉽게 했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굉장히 희소한 친구라는 거죠.